아니 근데 막상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26년 만에 부사장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네. 왜 3년 만에 과감하게 사표를?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영국에 그 토니 블레어 네. 수상 시절에 여성 교육부 장관이 있었어요.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임기 중인데 그냥 스스로 내려왔어요. 장관직에서. 아,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. 네. 이분이 내가 고민을 깊이 해봤는데 이 막중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나는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한다. 내 능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하고 결국은 물러났어요. 근데 그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는데 저 그게 굉장히 저한테 감동적이었어요. 어떤 일을 하다가 자리에서 물러날 때 이거보다 더 멋있는 표현이 있을까? 그래서 제가 그걸 오려서 제 책상에 한동안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. 내가 그만두게 되면 나의 사직의 변도 이걸로 삼아야지.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사장을 한 이제 3년을 하고 그만뒀는데 지금 많은 업계가 그렇지만 저희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큰 과제잖아요. 회사에 이제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. 자, 이 막중한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굉장한 이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. 저는 결론이 아주 명확했어요. 나보다는 훨씬 능력이 나은 사람이, 디지털을 잘 아는 사람이 맞는 것이 좋겠다. 이 조직이 겪는 비극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자리가 요구하는 역량에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오래도록 해왔어요.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. 이제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. 그 혹시 그 마지막으로 부사장님으로 이렇게 출근하시던 날도 좀 기억이 나시겠어요? 그게 제 인생의 화양연화 같은 날이었어요. 그래요? 네. 이게 보통 임원들이 그렇게 퇴직을 할 때 회사 안에서 환송회 같은 거를 잘 안 해요. 그냥 그런데 제 경우는 후배들이 회사 식당에서 환송회를 열어줬어요. 그래서 그날 제 기억에 뭐 한 100명, 200명가량이 후배들이 식당에 이렇게 다 모였고 그날 아주 아주 감동적인 것은 장미꽃을 하나씩 한 송이씩 이렇게 다 들고 와서 그 선배 그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주고 저를 하나씩 한 명씩 다 이렇게 좋아하고 안았어요. 100명이 넘게 이렇게 줄을 쫙 서가지고 뭐 울기도 되게 많이 울었고 잘해 마 이제 앞으로 네가 어른이야 뭐 이래주기도 하고